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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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. 뭐야 진영 어때? 내일 뵙겠습니다. 내일 일정. 그 생각이 한 시즌 때 일렸었을 때 많은 것 같아. 이번에 일어날까요? 여영아, 버논 씨, 일어나자. 아, 레오 진짜. 아, 얘 내 베개랑 이불 다 갖고 갔어. 야, 첫날에 나 샤워기 너네 몸 수컷지 솔직하게 말해봐. 진짜. 허세야! 원수! 원수 안 나와요? 원수 원수! 나와요? 나오는데? 옷은 펴놨는데?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. 어이가 없어서 그래. 아니 내가 끝나자마자 나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바로 원수가 나오냐고. 진짜 이거 해명할 시간 줄게. 아침에 김치전이나 좀 해보려고요. 부침가루는 사왔던 게 남아있고. 아우 추워. 아, 땅바닥 요리 교실. 나는 파를 살 테니 너희들은 준비를 하거라. 대파 최주환 선생. 키우야 형, 저기 있는 종이컵 50원. 카이리, 물 좀 구해다 주세요. 꺼줍니다. 와, 벌써 맛있어 보이는데? 아, 나가봅시다. 아, 후라이팬. 어, 팬을 챙겨야 되는데? 아유, 추워. 좋은 아침, 내가. 네? 고생했슈. 고마워유. 아니 너무 추워요. 자 만들어 볼까요? 아 그래요? 참고 안 할게요. 오오오오오 진짜 잘한다. 왜 좀 추운데 들어가 있지? 뭐 할 것도 없는데. 선배. 뜨형. 너? 아. 야. 안경 귀엽다. 왜 안경이야? 어? 왜 안경이야? 내가 거 빼서.
추울 텐데 왜 나왔어? 아직 한참 남았는데. 너 추워 보여서. 일단 언니가 저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좀 많이 챙겨주기도 했고, 여기 아무래도 동갑 친구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맞는 것도 있고 얘기하는 것도 많고. 김치전 잘 만들어주는 친구. 야, 멤버들 다 됐고 와, 이제 먹어. 먹어. 오. 오. 맛있지? 네. 됐다. 들어갈? 어. 너무 잘 익혔다. 아빠. 그러니까 항상 자기 요리 잘한다, 자기 손재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증명을 해줘가지고 고맙네요. 그 아니었으면 저희 밥 다 굶을 뻔했습니다. 원희 형이 계속 요리를 만들어줘서 되게 그것도 맛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. 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어김없이 찾아온. 넘어갈 수 있었는데. 가위바위보. 어제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? 네, 별로 없어요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야, 나 와서 요리란 요린 내가 다 하고 하루 빼고 다 설거지 진짜. 아, 이거 아니. 설거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카레한 날 걸렸고요. 다음 날 저녁 걸렸고요. 오늘 아침까지 걸렸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. 요리를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또 설거지 시키고 마음이 착잡합니다. 장난이고요. 걸린 건데 멤버들이 다 같이 하기로 한 건데 해야죠. 정말 뒤끝 없이 해야죠. 나 뭔가 섭섭해요. 섭섭해? 얼마나 전에 여기서 살았었어요, 형? 한 달 정도? 2주? 힘들 것 같아. 2주도 힘들 것 같아. 일주일? 일주일? 네, 저도 딱 일주일인 것 같아요. 저는 2주 정도 하고 싶어요. 와이파이 없어도? 아, 그건 안 되죠. 하루도 안 돼요. 하루도 안 돼? 네. 진짜 미역하긴 했다. 확실히 휴일은 빨리 지나가. 진짜 은마가면 기분 이상할 것 같아. 다음엔 바다인가? 근데 만약에 간다고 해도 좀 따뜻한 데로 가고 싶다. 인정. 아, 짐 싸야겠다 이제. 수고했어. 수고했어요. 2박 3일 동안 너무 재밌었다. 사랑하는 멤버들아. 약간 우정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? 2박 3일 동안 지내면서 멤버들의 다른 모습들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,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역시 멤버들밖에 없구나. 나는 것 같아요. 뭔가 이 여행을 통해서 뭔가 가족감을 느끼고, 우리가 식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,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뭔가 엄마를 생각이 나서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뭔가 가족? 제목은 멘탈 힐링 자급자족 여행.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야, 떠나네 여기도. 힘든 것도 있었는데 멤버들도 같이 해줘서 결국은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, 네, 네, 최고였어요. 멤버들, 그럼 우리 가기 전에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을까?
지담장만 이쁘게 부탁드릴게요. 티 리사이드의 리플래시 어헨. 여기 와가지고 아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편한 마음으로 그냥 살 수 있었으니까 약간 리프레쉬 된 것 같아요. 네. 점프 높게 한번 뛰어봅시다. 일단 저가 원래 해야 할 일을 잠깐 잊고 멤버들이랑 이렇게 놀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그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멤버들끼리 다 같이 치사해서 먹을 수 있었고 그 만든 밥을 한 공간에서 먹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시간들이 있었던 게 좀 가장 좋았어가지고 근데 이번 데일리어스 촬영은 못 잊을 것 같아요. 저에게 너무 좋은 추억들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, 가수아!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잘 지나가요, 선생님. 8월에 선거가 좋았어. 바다 가고 싶어요. 춥지 않고 따뜻한 바다. 제주도? 해외를 갈 수 있으면 사실 해외편이 가장 재밌지 않을까. 뭔가 할 요소들이 되게 많고. 일본 때 제가 형들한테 맛있는 가게를 데려가 준다고 했었으면 네.